교감 남사고 예언서 은비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기고 숨긴 노래. 양백 삼풍 명승지 두 백의 38선 풍년의 이름에 이김의 땅 망원 이청 신불안 바람이 멀리서 들려온다. 마음이 불안하다. 희대 운도 세추구 때가 온다 운이 이른다 가늘게 미는 연구 구불재산 궁불수 궁은 아닌 있는 산이고 궁은 아닌 물이다 산은 바로 예, 들의 들판에 있는 산이 아니고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용을 뜻하는 것이고, 물은 예,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속정수 감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 아닌 바로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성제약 사흘 중 소위 천성 나 있는 들이다. 예, 하늘의 성품이 나 있는 들이다. 숨쉼의 을 중에 새 중에 이 숨쉼의 새라는 것은 바로 이 무한의 심벌 도용 안에 들어있는 마늘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을을 새 을자가 두개 겹쳐서 이루어진 것이죠. 무릉도원 선경지 굳센 언덕 두설천 근원의 신선의 지경 일평복주 성산지 한 조각 보고의 골, 성스러운 산 땅, 계룡 백석 평사관, 닭 용의 흰 돌은 평평한 모래섬 판문점의 사이에 이것은 이 닭 용의 흰 돌은 평평한 모래섬의 판문점을 뜻하는 것은 예, 닭은 서신 라엘, 서신 사명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용은 예, 동방의 신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두 분이 바로 예, 모래섬 초평도에 이른다 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초평도가 38 휴전선 그 자도 알랑동선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초평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삼십리 국천장처 38선 십승의 마을 판 하늘이 감춘 곳 바로 이 38 휴전선의 아리랑 동산 부지는 하늘이 감춘 부지입니다. 삼신성 산하 초지 38선의 신의 성스러운 산이 어찌 그곳의 땅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접경 지역에 이렇게 감춰놓은 땅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감춰 놓은 부지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의 성지를 지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성지임을 알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잣대를 따라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인류의 이제 폭력이 사라지고 인류의 평화의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선경 지명을 따라 이르시는 사람들은 이제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다 만들어지고서는 보여주는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아직 생겨나기 전에
이것을 이 글귀만 보고서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진짜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의식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밝게 볼 때입니다. 지성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으로 깨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동해 삼신무차지, 동방의 삼수에 어미의 사람, 삼팔선은 신이 또 이르는 땅이다. 그렇습니다. 이 삼팔선의 아리랑 동산은 하늘의 신이 다시 이르는 땅입니다. 감로여우해이니 단 이슬 같은 비, 삼수의 어미의 사람의 도장을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이단 이슬 같은 비는 발성 명상 시 촉진되는 그 호르몬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해인의 바로 도장입니다. 이 명상을 따라 함으로 해서 이제 의식으로 깨어나서 이제 성부를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소공 무공 생살권, 작은 궁은 굳센 궁이며 생살권이 있다. 이큰 궁은 라엘이 가져온 무한의 심볼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작은 궁은 이제 라엘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득도에 이르게 된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의 신선의 역사는 두루 험난한 역사로서 미륵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역사는 생살권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에 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밝게 보시고 절대로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천하 일기 궁을화, 천하가 한 기운 궁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온 천하가 이제 이 새로운 진리의 철학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국경을 지우는 인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자사 서입생, 동쪽으로 달리는 자 죽고 서쪽에서 들어오는 자 산다. 이 역사는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굳건히 물러나지 말고 이 역사의 천뜻을 위해서 절대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 그 뜻입니다. 청춘 남녀노소간, 푸른 봄 남녀노소 판문점의 날에 허화난동 절부지, 헛된 불난동은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38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했는데, 이걸 방해하고 이를 그르치게 회방하는 사람들은 때를 모르는 이 하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에 이제 벼락불이 날라 진동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역사에 적극 따라 도와야 할 때입니다. 생사판단 앙천추, 생사판단 우러러 하늘에 빈다. 산마해귀 음장세, 산의 마귀 바다의 귀신 숨고 감추는 세상이다. 양내 음태 조울지, 볕이 오고 그늘을 물러나는 비롯하여 을을 안다. 육각팔인 천화강, 육각불의 삼팔의 사람은 하늘불로 내려온 것이다.
선악 분별 자세지. 선악 분별을 자세히 한다. 고대 춘풍방도자 괴롭게 기다린 봄바람을 찾는 길의 사람. 졸 쉬고 천을 내. 비로소 을을 아는 하늘의 새가 온 것이다. 산수절로 예언 중, 산, 물의 앞길 예언 중에, 사흘 지중 삼성출, 넷, 을로 가는 중에, 삼팔, 을의 성인이 난다. 불교로 가는 중에, 이제 불교를 이끌고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교에서는 미륵불이라 하죠. 미륵불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글자가 네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자를 이제 앞세워 불교로 해서 불교를 이끌고 나가는 역사입니다. 서방 결혼 동방해. 서방이 맺은 원통함, 동방이 해결하네. 원일 견지 수원녀, 원하는 나를 보고 간다. 닦는 군원의 나그네. 수종 백토 주청님, 모름지기 쫓아라. 흰 토끼에 달려라. 푸른 목자 목자이다.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는 이 정두룡의 출생연원을 두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 길지가를 보면 숨심의 38선 양쪽에 비어 있는 곳에 가까이 온다. 1968년이 마땅히 이른다. 1968년생이 높은 밭에 마땅히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968년생이 있는데 여긴 그 년만 나와 있지 달과 월이 없습니다. 이 년에서 달과 월을 다 유추해 내면 1963년을 넣어서 빼고 더하면은 5월 11일이 됩니다. 그래서 38의 역사는 5월 11일생이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38 아리랑 동산의 역사는 1963년 5월 11일생이 하게 됩니다. 토끼띠죠. 그래서 수종백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고해의 중생 구원의 방주 풍랑파도 흉흉하다. 바로 아리랑 동산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정도령의 처음 나르는 새는 비둘기며 평화의 새이며 5월 74년이다. 이건 국물가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 5월 74년생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일자가 있습니다.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을 유추하면은 63년에서 74에서 63을 빼면은 11일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1일이 되는 것입니다. 63년 5월 11일. 여기에서도 이렇게 같은 날짜에 생년월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63년 5월 11일생 토끼띠가 천수 선유 계룡태, 그가 하늘에서 받은 고요한 임금, 계룡의 크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년월일이 두 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 환산했을지게, 과연 이렇게 두 번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걸 한번 추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수가지,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옳은지 안다. 기천 도신 천신지, 하늘에 빌고 신께 기도하고 손가락으로 하늘신을 가리킨다. 하늘신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알고 저분이 하늘신이시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의 동네 독각사, 서쪽의 기운이 나일이 동으로 와서 홀로 깨닫는 선비, 라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이 아리랑 동산의 사명을 알고 아리랑 동산의 사명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사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절대적 비폭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류 평화를 이루는 길은 바로 절대적 비폭력에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바로 절대적 비폭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일개 사각 박모수, 한 마리의 새, 넷 왕에게 나라가 없음에 손을 낸다. 이38 휴전선은 한국,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나라에 이제 아리랑 동산을 치외법권적으로 해서 위임을 해 달라고 이제 손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만인 고대의 직팔인, 만인이 괴롭게 기다리던 곧게 38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38을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곧게 이제 38을 펴서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방 경신 사구금, 숨쉼의 방의 별은 매운 숨쉼의 만의 구멍이다. 이것은 이제 그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이제 매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두루 험난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아리랑 동산을 치외법권제로 위임해 달라고 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역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펼치는 역사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운 숨쉼의 만이 될 것입니다. 성신 강림 금구조, 성스러운 신이 강림하시네, 금 비둘기 평화의 새로. 동방갑을 38목, 동방의 갑옷의 새는 38선의 목자이다. 그렇습니다. 이 목자는 재림,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목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목토재생보훈사, 목자의 목자는 토끼로 다시나 이 목자는 예수님이 토끼로다가 다시 나와서 보존하는 은혜의 선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비가 선비로 해서 글풀이를 이렇게 다 해서 그 증거로 제시라는 것입니다. 엄택 북부 우성야 크게 가리워진 집 굽은 골 언덕 소의 성품의 들 대인 왕래 우명지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소가 우는 땅. 소가 운다는 것은 발성명상 소리가 낭자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리랑 동산 부지에서는 이제, 소름소리 발성명상이, 메아리 쳐들릴 것입니다. 개명 용규 도화지, 닭이 울고 용이 부르짖는 길 아래 그치는 곳. 청수산하 정도처, 맑은 물산 아래, 바른 길의 곳, 초두무족 비와리, 작은 머리에 없는 발, 나르는 풀의 마을. 이 작은 머리에 없는 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예언을 보면은 머리는 있고 발은 없죠. 이렇게 뱀 모양으로 꼬여 있습니다. 이 뱀은 이 DNA를 창조한 DNA가 그 뱀처럼 꼬여 있죠. 그래서 뱀은 DNA를 뜻하는 것이고 DNA 창조자다, 설계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두무족은 바로 창조주입니다. 인류를 창조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창조주가 인류 구원을 펼치기 위해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여기 삼보리, 세 개의 보리가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 경전에서 일컫는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화재 기중 종교사, 되는 것이 있는 그 중에 쫓는 귀신의 자는 죽는다. 이제 그옛 풍속이나 권력을 옹호하고 맹신자 등 사명감으로 폭력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귀신에 쫓아가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제 옛것에, 옛 풍속에 연연해서 권력에 빌붙어서 이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쌍궁천파 을을지, 쌍궁은 하늘로 가는 아리랑 고개의 을의 땅이다. 인류가 이곳으로부터 이제 깨어나 은하 문명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까지 10년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이 10년의 아리랑 고개만 무사히 넘으면은 인류는 이제 은하권 문명으로 다다라서 과학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량, 에너지, 노동, 의료,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절대적 비폭력을 고수해야 합니다. 누가 폭력을 선동하더라도 그 선동에 따라 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동을 부추기고 선동을 자꾸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인류를 분란을 일으키려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삼인일석소도생, 38선의 사람 하나가 시대의 말에 닦는다, 길을 삶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에는 이것을 하늘에서 돕지 않으면은 인류는 멸망으로 다다르게 이르게 됩니다. 이 광문명이 이 정도 발전하고 나면은 이것이 곧 폭력성으로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멸망에는 양쪽이 다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 이르를 때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 야귀 발동 귀울지, 밤의 귀신 발동을 귀신인 줄 아니한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밤의 귀신이 발동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귀신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귀신의 발동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명이라도 그렇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주어라 하는 이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라 할수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가르침을 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를 밝게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귀살 신활 명신가, 귀는 폭력자고 죽이는 것이고, 신은 비폭력, 사랑, 평화, 살리는 것이다. 명심하여 깨달으라. 지인인 출세 박화린, 참 사람이 난다. 인간 세상에 목자로 판문점에서 살린다 사람을. 이 판문점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따라 이르면 인류는 폭력을 극복하고 은하권 문명으로 이제 낙원 세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궁궁합덕 말세성, 궁궁으로 합하는 덕, 말세의 성스러움이다. 그렇습니다. 이 궁궁은 우주의 무한성입니다. 우주가 처음에 생겨났다고 했는데,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우주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 크기가 끝없이 무한히 크고 물질은 그 작기도 무한히 작습니다. 우주는 무한한 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깨달을 때 이제 부처의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삼풍사리 인불신 38선의 풍년의 모래섬을 깨달은 사람은 아닌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믿지 말고 이제 이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물의 이치를 이해를 해야지 믿는다고 사물의 이치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치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38선의 풍년의 모래섬은 바로 이 초평도를 거는 것입니다. 초평도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깃드실 장소가 초평도입니다. 일일 삼식 기하사. 일일 삼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 즉, 이것은 명상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부처에 성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발성 명상을 따라해야 합니다. 진립 삼풍인인가? 참 깨달음은 38선의 풍년의 용사는 사람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옳은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깨달을 때곧 성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의 말을 하는지를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을 영원히 안이 굶기린다. 그렇습니다. 이제 천하 만민이 이제 삶이 풍족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되니 천하 만민이 굶주림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양백 음리 인불심 두 백의 그늘의 깨달음을 사람들은 아니 찾는다. 랄리안 무브먼트를 사람들은 찾질 않죠. 천조 일손 아합심, 천조상의 한 손만이 합심한다. 그렇습니다. 이 라일란에 들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천조상의 한 자손만이 라일란을 알고 이것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십승 양백 세인각, 십승의 두 백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십승의 두 백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한반도에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면 그곳에 이두 백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됩니다. 저분이 바로 저두 분이 하늘에서 오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두 증인이라는 것을, 두 미륵이라는 것을, 쌍미륵이라는 것을, 수보사명, 서신사명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제 두 분의 말씀의 잣대에 따르게 됨으로 해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국정을 지우고 인류가 한 형제로 거듭나는 인류 평화의 낙원 세상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일조 십손 여자운 한 조상의 열손 사는 여성성의 아들운이다. 이한 조상에 이제 열자손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이제 여성성으로
즉 사람들이 모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성은 이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이렇게 모성애적 사랑으로다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여성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면은 다툴 일이 없겠죠.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써 의식적으로 되는 희망의 여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하는 여성성이 되면 인류는 이제 파라다이스의 낙원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질투도 서로 간에 질투도 없고 시기함, 질투함, 성냄도 없고 오직 사랑만이 흘러넘치는 인류의 평화의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낙원을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두 분이 내렸으니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화오 곡의 선원천 그림을 소가 돌아본다. 신의 물은 신선의 군원 신의 천이다. 삼화 발백심천수 마음의 불 바라는 흰 마음의 샘물 사답칠두 석종군 작은 물밭 만의 다툼 돌 우물산 천종지성 반석정 천 하늘을 따라가는 성스러운 소반 돌우물 이름 연수 영생수 한번 마심으로 늘리는 목숨 영생의 물이다. 마심으로 가면 또 마시는 사줏빛 아름다운 술. 이 복식 호흡과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쇠가 물에 뜬다고 하는 것과 같은 부금, 냉금, 종금리. 쇠가 물에 뜬다고 하는 것과 같고, 찬쇠를 가슴에 품는, 품기 어려운 냉랭함, 그런 금을 쫓는 깨달음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통상적 관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식에는 맞지 않는 마치 부금, 냉금, 종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쇠가 물에 뜬다고 하고 이 찬새를 가슴에 품는 그런 품기 어려운 냉랭함 같은 적응하기 힘든 이런 가치관이라도 이것을 계속 듣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을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깨달음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에 이 기존의 통상적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보지 않는다면은 절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는 성품이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신의 나라.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은 이제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짓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려고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외면하지 말고 보고 살펴 따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의 나라를 풀이를 해보면은 나라 정자를 이렇게 파쇄를 해서 보면은 삼팔은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은 유대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인데, 유대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부리산수 성도산 아니냐, 이로운 산 무리, 성스러운 솜사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이제 복락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것이 그릇되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그릇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적 사고가 올바로 작용하는 사람이라 할수 없겠죠. 기쁨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낙원의 바늘에 들 수가 있겠는지요. 모두 사라져 지옥으로 쫓아 들어가게 됩니다. 아닌 것을 쫓는다면 아닌 삶으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뱀의 서자 가을이 달에 내려 밝은 세상으로. 이 뱀을, 여기서 뱀을 뜻하는 것은 이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 DNA 이중 나선은 바로 이, 예, 설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이것은 창조주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두무죽하운당, 작은 머리에 없는 다리의 사람이 옳은 운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작은 머리에 없는 발의 이 역사가 바로 옳게 가는 역사이므로 이 역사를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방주에 들수 있습니다. 토장수불 능사라, 토끼 어른 물불에 능하면 죽이는 나다. 삼인일석 자화상 삼팔의 사람 하나 말세에 스스로를 아래에서 위로한다. 척유 상불시용금 치고 선비는 오히려 불자가 바르게 쫓는 금이어라. 사답질두 문무성 절의 눈 만의 다툼의 그럴 심슴의 별이다. 농토진단 춘전농 농토는 별 붉은 마디 밭의 농사이다. 수전장원 수풍이 물, 밭, 긴 근원의 작은 풍년의 깨달음이다. 이인 태전 수전곡 두 사람이 큰 밭의 물밭의 곡식이다. 나일과 신선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전전 음양전 이로움이 있는 밭은 밭에 음양의 밭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음양의 밭이 있죠. 전중 10승 아생자, 밭 중에 10승이 나를 낳는 사람이다. 전중 우전 우전도, 전 중에 또 전이 있고 또 전이 있는 그림. 이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밭전자는 우리 오감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오감이 있는데, 이 오감으로 가면은 또 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감을 찾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완전하게 쓸수 있는 전인적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그 발성 명상을 따라 할때 바로 그 오감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오감을 깨닫는 발성 명상을 반드시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처의 마음으로 피어나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 천년 훈관전, 당대 천년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가나는 전이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는 천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따라 배울 때 다시 회춘하게 되고, 이 천년을 살아가는 그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궁궁을을 아중잇, 궁궁을을은 나 자신의 중심으로 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가 중심이 돼 있어야 세상 만물이 모두가 나의 중심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사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느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연 십승 안심처. 은연 자연스럽게 십승은 편안한 마음의 곳이다. 그렇습니다. 정탈지우 속반이 깨끗하게 벗는 그렇게 옛것을 바르게 담은 그릇 나의 깨달음. 낙반 사유 십종추 떨어지는 소반 숨쉼의 영향이 십승의 출현한다. 선입자환신불각. 선입자는 돌아오는데 마음으로 깨닫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먼저 이제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뜻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이 역사를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끝내 성불에 이르게 되는 소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중입자생 하시정. 중입자가 생났는데 어찌 때를 정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드는 사람이 이제 나는데 어찌 그 중간의 때를 정하느냐? 오육축당 운시. 소 육각으로 쌓아 모음이 마땅한 운이 때이다. 그렇습니다. 이 중입의 때는 바로 이제 아리랑 동산을 펼치는 이 역사의 때가 바로 중입의 때의 역사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주창하고 나갈 때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천하분분 대난세, 천하가 나누어 갈라져 큰 어려운 세상이다. 입자 동리 동리일 동일리 드는 자는 움직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한 가지 움직임 하나만을 깨달아야 한다. 방두 군자 심무할 길을 찾는 군자 찾는다 소 살길을 사인 시 출세세 죽는 사람은 잃는다 옷을 낳는 세상의 세상이다. 선동 반환 분립시 먼저 움직여 돌아간다. 불러드는 때다. 장궁 출세 당시운 긴 궁이 낳는 세상이 마땅한 때의 운이다.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신물이 나올 때가 바로 이 마땅한 때의 운입니다. 중동 자생 도각인 중간의 움직임은 스스로 낳는 길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길을 깨닫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29일 토인전 왕의 심벌이 불어주는 날에 흙에 엎드린다 죽는다. 중산급서 차출시 무거운 산이 급하게 날아가는 이런 때가 난다.
이제 이 무거운 선이 급하게 날아간다는 것은 핵폭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이 날아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이 핵폭발력에 의해서 이제 선이 날아가는 그런 때가 되면은, 예,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핵전쟁을 거는 것이죠. 말입 자사 예종론. 말입자, 그러니까 말에 들어오는 사람은 죽는 것은 예정된 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에 제때에 찾아들지 못하면, 예,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선각자 말 말세 정론. 먼저 깨달은 자가 말세를 바르게 정하여 논한다. 8인 등천 역사시 38의 사람이 하늘에 올라 일을 부리는 때다. 임중 출성 불리시 수풀 중에 성인이 낳기가 이롭지 않은 때이기에 구문 발동 혼돈세 금 자본가 운이 발동하면 혼돈의 세상이라. 이 현재 자본가들이 이를 방해하고 이 폭력으로 나가면은 혼돈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묘사가 진각, 인묘의 일의 오름을 알고 사람이 깨닫는다. 삼재팔란 병기시 38의 재앙이 38의 어려움 아우러 일어나는 때이다. 진사 성인 출삼시, 진사의 성인이 낳는 38선의 때이다. 화중록수 산출강, 불란 중에 푸른 불다 내린다. 이 불을 끄는 것이죠. 불란의 불을 끄는 역사가 이제 그 하늘의 성군이 내려와서 펼치는 것입니다. 인류를 분란으로다가 야기 되는 것을 끄기 위해서 이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이 이칠 홍연수, 오미의 두 만이 함께 넓게 인하는 수다. 갑요 병사 기하시, 신유가 병사가 일어나는 어찌 때이냐? 2016년에서 2017년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주창하고 나갈 때가 됐습니다. 2016년에서 17년이 가장 좋은 운인데, 2016년은 이미 지나갔고, 2017년도 이제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중반이 갔습니다. 어서어서 급하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에 사람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이 어찌 뜻이 있느냐? 18년, 19년에 이제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뜻은 이제 신비주의 믿음에서 깨어나 과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믿음에서 사람들이 깨어나 이제 과학적 사고로 바르게 보고 이 역사를 따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축유미 정화사. 자축의 유미정. 개 우두머리를 정하지 않은 유미정의 어찌 이리. 2020년에서 2021년이 개 우두머리를 정하지 않은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말입자사 호토쟁. 말입자는 죽는다. 범 토끼가 다투는 때이다. 2022년에서 23년은 범과 토끼가 다투는 때인데, 이때는 말입자, 이때 이걸 알고선 이제 들어오려 해도 이때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오미 낙당 당운세, 오미의 즐거움이 마땅한 운 세상이다. 2026년, 27년이면은 이때는 이제 완전한 낙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생사 말초 신천지, 죽음이 드러나는 끝이 시작인 새로운 하늘의 땅. 그렇습니다. 이때 되면 이제 새로운 하늘이 이제 땅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술 지양 육지간, 스스로 계에 이르고
양의 바램을 아는 사이가 되고, 한 번은 기쁘고 한 번은 슬픈 선악의 나님. 병사, 병사, 진인 병, 병사, 병사, 진인의 병사. 세인 부지 접전 시, 세인들은 아니 아는 접전의 때이다. 이 아리랑 동산을 펼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깜깜해서 알아보질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사, 다사, 귀다사. 많이 죽는다, 많이 죽어. 귀신들이 많이 죽는다. 이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진리의 길을 밝게 볼수 있어서 이제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혼고 인생 심사. 혼이 가고 사람이 낳는 마음의 일이다.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따르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이 깨닫고 바르게 바른 마음으로다가 밝은 마음으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정 미정 무심미 안위정하고 안위정하고 의심하는 마음은 아니다. 이 미적미적하고 의심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신반의 유지사.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이 있는 뜻이 선비다. 하지 하지 사해사. 옳게 알고 옳게 아는 것은 숨쉼의 삼수의 어미의 사람을 아는 것이다. 신촌운도 화전시 새로운 하늘의 운에 이르게 되는 것은 싸움의 때이다. 인출 인출 진인출 사람이 나고 라일 사람이 나면 신선 참사람이 난 것이다. 천시 삼운 삼시출 하늘의 때는 삼팔의 운이다. 삼팔의 때에 난다. 조 초출 예정 인간출 처음 나음은 예정된 인간이 난다. 화중 초산 용산출 불 중에 처음 낳는 용은 뱀이 때가 된 것이다. 차출 진인 동출세 버금 낳는 진인은 움직임으로 낳는다. 세상에. 수중 용천 사천 사천사출 물 중의 용 뱀이 하늘을 불어난다. 삼성전내 강도산 삼팔의 성스러움을 정하니 이에 내리는 섬산이다. 초평도를 읽는 것이죠. 삼진사 출 삼성출 삼진사출, 삼성출, 삼팔에 진사 나니, 삼팔에 성스러움이 나네. 지상출세, 인세불치. 지상에 난다, 사람들은 세상을 아니한다. 부자심중삼인출, 부자의 신 중간 삼팔선에 사람으로 난다. 아비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비 아들. 아비 아들, 천자. 인류의 아부 아비이며 하늘의 천자입니다. 천자가 천자의 신이 중간 아리랑 동산에 삼팔에 나아서 사람으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진인 수가지, 세상의 참 사람 누가 옳은지 안다. 심진 신중 인출, 삼팔의 참 신이 중간에 한 사람으로 난다.
도산 강인 역수인 섬산에 내린다 사람은 또 누가 사람인가? 삼성 일인출 38선의 성수롬의 한 사람이 난다. 심진사출 삼성합 38선의 용뱀이 나는 것은 38선의 성수롬의 합이다. 말복합리 일인출 말에 돌아와 합한 깨달음으로 한 사람이 난다. 팔만연불 대장경 중 38의 만을 생각하여 부처가 감춘 글 중에 위륵세존 해인출 굴레로 두루 미치는 세상의 높으신 분에 해인이 난다. 오서시서 역경 중 다섯 술의 시서의 지난 것을 바꾸는 글 중에 해중 도전 자출 삼수의 어미의 사람 중간길에 오르지 자줏빛 심심이 난다. 아리랑 동산이 바로 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 부지는 남북의 토지를 반씩 위임을 받아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유상불도덕경 치는 선비가 오히려 부처의 길로 큰 글이다. 상제 강림 동반도 상제의 강림은 동쪽의 반도의 섬에서 미륵 상제의 정두령, 미륵 상제가 정두령으로 말복 삼합일 인정, 말에 돌아와 38선을 합하는 한 사람으로 정해 삼가 삼도 마룬일, 38의 집, 38의 길 마룬의 하나로 선지 조화 연화세, 신선이 가 지어 되게 하는 연꽃 세계라. 자고 유래 예언 중, 자고로 유래의 예언 중에 혁구중신방도각 옛 글에 새로운 것을 쫓고 길을 찾는 깨달음이라 했다. 말세성군 용천박 말세의 성스러움은 군자의 얼굴이며 하늘의 목자로 판문점에 역사한다. 궁을 지휘의 수인지 수지인 궁을로 가라 밖의 누가 아는 사람이냐. 영주 복내 삼신산 신선이 사는 골 숲과 명아주 무성한 38선의 신산이다. 십승 중지 박활처 십승은 가운데 땅 목자가 판문점에 사는 곳 양생 공부 인불리 삶을 기르는 공부를 하는 사람 떠나지 않는 죽지 않는 탈겁 중생 갱무변 무거운 위협을 벗고 사는 다시 없는 변화 양구 불사 원영생 불사를 구하는 것과 같은 영원한 삶 숨은 영신 목장군 오름지기 영묘한 신의 목자 장군 천지 우마 세불지 천지의 초마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 정씨 천성 수가지 정씨는 하늘의 성씨이다. 누가 옳은지 알라. 용천박 인용 천백 하늘의 얼굴 박은 사람의 얼굴이며 하늘의 맛이다. 하성부지 정두령 어찌 성을 알지 못하느냐, 정두령. 무후예지 혈손출, 없는 임금의 후손이 간다. 혈손이 난다. 무부지자 천종성, 아비 없이 가는 아들, 하늘을 잇는 성스럽니다. 서수 동봉 회원세, 서쪽의 원수, 예수, 동쪽에서 받들어 재림. 세상의 온통함을 해결한다. 장안대도 정도령 긴 편안한 큰길 바른 길로 하여금 정본 천상 운중왕
정의 보는 천상 구름 중의 임금으로 제례 춘일 정시왕 두번 오는 봄날의 정시왕은 마방의 아이가 다만 누구인지 옳게 알라. 마방의 아이는 예수님이 마방에서 말로 위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출림 때. 그래서 마방은 바로 예수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성 하성 세인찰 마성이 어떤 성씨인지 세상 사람들이 살핀다. 진인 출세 분명지 참 사람이 세상에 나왔음을 분명히 알 것이다. 신지 천군자 삼가해 간다 삼가해 간다 모든 군자들 명심불망 궁을가 명심하여 잊지 말라 궁을의 노래 아량 물레 절로 송송개 운이 온다 소나무의 사철 푸르름처럼 앞길을 연다. 소성백하 살기만 깨어나는 백성의 성에 사도 세월을 죽이는 기운이 차면 사면 백리 인형절, 사면 백리에 사람의 그림자가 끊길 것이다. 용구 인생 안심처, 사람의 삶에 있어 바라고 구하는 것의 안심할 곳, 방도군자 증제창, 길을 찾는 군자 건져 건너는 푸르름, 일가의 위생 이인잎, 이에 이를 가로로 더한 삼팔의 굿이 이 사람이 설립한다. 이에 이를 더하면 삼이 되죠. 그래서 삼팔에 이 사람이 이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81구 부요지 삼팔의 십승은 하나같이 함께 부자로서의 넉넉한 땅이다. 그렇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역사입니다. 양백삼풍 유인처. 삼풍은 200의 사람이 있는 곳이다. 미륵 출세 역사지. 미륵이 세상에 나기 위해 다시 이르는 땅이다. 금구 반조 성신조. 금 비둘기 반은 새인데 성스러운 신의 새다. 홍란 이적 강으로 붉은 난세에 다른 행적으로 내린 이슬비다. 목토 재생 정성은 토끼의 목자로 다시 낳는 정성의 운이다. 삼팔의 때에 무겁게 낳는 정은 근본의 사람이다. 유불선이 삼팔의 각각의 사람으로 난다. 말에 돌아와 하나로 합하는 한 성스러움이 난다. 굳센 궁의 백석은 삼풍의 깨달음이다. 산을 옮기고 바다가 넘어지는 변화의 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 있다고 하는 천지가 아닌 것이다. 복희씨의 운으로 바꾸어가는 깨달음 먼저 하늘의 운. 리상 감화 화수미. 위로 떠나고 구덩이 위로 내리는 물풀이 아닌 주역지리 후천은 두루 바꾸어가는 깨달음은 미래의 천운이다. 통상적 관념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통상적 관념을 본다면 소유를 사랑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상대에 대한 소유욕이 사랑인 양 오인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 하는 것을 눈뜨고 볼수 없어.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누구에 의해서 행복해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결과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인식된 통상적 관념들을 바꾸는 것, 이것이 의식입니다. 춘기도수 바라기, 봄 기운에 싹이 튼다. 기약된 법도의 셈수대로 98토 중용년. 만의 십생은 38의 땅 중으로 쓰는 해고, 학이 도수 장성기, 여름을 기약하는 법도의 셈수는 긴 이름의 기약이다. 58토 중용사. 전의 십승은 38선의 땅 중간을 쓰는 일이다. 천근 월굴 한내지 하늘의 목자 그치는 달의 둥글게 차게 오르는 달의 동굴 차게 오는 땅 종횡일자 불일원 쫓는다 가로 일자 나누는 일월이라. 36도 지춘, 36궁 도시춘, 예, 36궁, 아포칼립스 력을 36일의 궁도로 바르게 정한 봄날이다. 예. 갑자년 원리성, 갑자년 1월 1일, 예, 그 원년을 이제, 예, 원년의 1월 일시를 정한다. 이제, 예, 아포칼립스 역은 36일이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을 36일로 해서 10달로다가 1년을 정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없게끔 해서 이제 1년을 달력으로 다 정하는 것입니다. 유려 불족 정일수, 날이 남음이 없이 정하여 가는 날의 수다. 이것이 아포칼립스 역인데, 이렇게 한 달을 36일로 정하고, 그리고 남는 날짜는 이 심력, 인류의 낙원의 인류 16에다 다 이제 나머지 날짜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윤달이 없게끔 합니다. 그래서 딱 모든 것을 한 1년이 가면 모든 것이 다 완결되는 그런 달력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서 다음 해로다 넘어가지 않고 모두 완결되어 넘어가는 그런 달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 고대 신천운, 만물이 고대한 새로운 천운이다. 불로 불사 인형춘, 아니 늙고 아니 죽는 사람이 긴 봄이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것이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사람도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경 전능 식지에 밭 갈지 않고 음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곡식이 논 밭에서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이제 예, 나노과학 기술로다가 곡식을 이제 음식물을 원자 단위 물질을 변환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공식품을 만들 수 있으며 똑같이 밭에서 나는 곡식과 똑같이 인공조합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직 마이 의지, 옷감을 재직하지 않고 옷을 입을 수 있다.
분리지장지 땅에 매장하지 않고 장사를 지낼 수 있다. 불배사이제지 절하지 않고 제사 지낼 수 있다. 불성마이행지 마차를 타지 않고 가고자 하는 데를 갈 수 있다. 불식고기푸지 곡식으로 밥 먹지 않고 배부를 수 있다. 불유루이생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다. 불음약이수지 약을 먹지 않고 목숨을 다할 수 있다. 불교이산지 사귀지 않고 남자 여자 상대가 없어도 나을 수 있다. 인공태반에서 수정 및 태아 발육이 가능합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아이가 성장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불사시농지 사계절이 아니라도 농사지을 수 있다. 불화발이실지 꽃 피지 않아도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 원자 단위의 물질을 조합 기술로 각종 과일의 영양 성분과 맞는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인공식품 과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말 생초 마룬 죽음이 끝이고 생을 시작한 마룬이다. 인류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불사의 과학 기술로 들어서게 됩니다. 운항지인 강동 구름의 왕 참사람이 내리는 섬 거스리면 하늘에 사람이 망한다. 순하면 하늘에 사람이 산다. 시민 일이춘자정 삼팔의 사람의 날 능이 부모의 글자로 정한다. 사라자수 여인대화 죽임의 나 사람은 누구냐? 여성성의 사람으로 받들어 화하라. 사람이 아니 알매 병사 있는 그 중에 죽임의 나 사람은 누구냐? 비 아래 가로의 산이 하늘은 아님을 안다. 속에 있는 그 중에 사라자수 소두무족 귀불지 화재 기중 죽임의 나 사람은 누구냐? 작은 머리에 없는 발을 귀신은 아니한다. 되는 것이 있는 그 중에 이 소두무족이 바로 이 노스트라다모스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 미륵불이며 재림 예수이며 정두령이며 자돈이며 말세성군입니다. 즉 크리스토입니다. 이 크리스토를 해치는 자가 바로 저 크리스토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에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라자수 18가공 살린다 나는 사람을 누구나 십자에 38선을 더한 공평함이다. 목자의 공평함 아래 그친다. 기품의 골짜기. 화라자수 시상가관 살린다 나는 사람을 누구나 대지 위에 더하는 관이다. 아리랑 동산이 대지처럼 생겼죠. 아리랑 노래 아래 그친다. 대들보 밑으로 화라자수 시민 일석 3인 일석 살린다 나는 사람을 누구나 38선에 사람 한 말세에 도발에 그치는 하늘의 고개 아리랑 고개 호성 재산 여성 지성 법무의 성품 있는 산에 같이 목인의 공평함 간다 성하게
보니 사람이 미쳐 날뛰더니 보니 목자의 공평함에서 곧 그치더라. 개의 성품이 있는 집 집을 공급받는 병천의 병사 보니 눈이 미쳐 날뛰는데 보니 집에 곧 그치더라. 소의 성품 있는 들 크게 이끄는 집 굽은 언덕을 아리랑 고개를 이로움이 있는 목자의 집 그림을 범위에 돌아보는 이름이다. 만물의 이름은 비수의 신표 송아지 소리이다. 발성명상 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백의 비수의 신표가 목자의 공평함 아래 멈춘다. 이로움이 있는 집집의 그림을 개가 돌아보매 이른다. 만물의 이름은 신비수의 신표를 판문점에 크게 설립하는 날이다. 백의 비수의 신표가 집 돼지 아래 그친다. 이렇게 돼지 모양이죠. 이로움이 있는 왕이 든다. 든다 왕이. 그림을 보고 소가 돌아보는 시냇물 곳에 만물의 이름의 백의 비수의 신표는 암소의 소리이다. 발성명사 소리를 틀은 것입니다. 백의 비수의 신표가 달려 머리 아래 그친다. 발성명상 시 이 명상의 두뇌 파동이 머리 아래 그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십승의 날의 민초가 아니냐. 십승의 날의 민초가 두 재주가 전후에 재주 또는 목자 망치고 망치는 힘 비수의 신표 목자의 재주 교차 목자에 있어야 한다. 사람은 이로써 마음의 나이다. 삼팔선 마을의 나이다. 두 위십가의 장인 십가의 말씀의 일 든 땅 뜬 땅 물에 갈 거친 그릇 모양의 땅 초평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쫓는 땅에 있다 나음이 사람은 이로써 사람 아닌 사람이다. 사람은 옥 아닌 옥이다. 뜨는 새 차가운 새 그러나 쫓아야 한다. 쇠를 쫓는 쇠에 있다. 생이 죽음을 뛰어넘는 군사 사람의 입구가 있는 땅이다. 봄과 용이 서로 다툰다. 삼팔의 해 사이의 방에 사내를 본다. 죽는 우는 무거운 산이며 아니 이롭다. 개와 쥐가 다투는 음식이다. 흉년에 쥐가 먹을 것도 없다는 뜻이죠. 하룻밤 사이에 따라 쓰러짐을 본다. 죽음으로 달리는 군사 육각삼팔의 사람. 소로서 토끼로서 목자의 눈으로서 다툰다. 10일간 설립의 십자를 본다. 목자의 집 아들의 집은 18을 더하는 공평합니다. 목자의 공평함 사이에 생이 난다. 아니 같은 목자의 공평함은 사람을 구별하여 가려냅니다. 삼수에 덮인 오진 목자의 깊은 골짜기 땅 이름이 오른 아들의 집이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렇게 증거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돼지에 붙은 닭 벼슬은 풀잎 화로 사이에 난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돼지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닭 벼슬이 있고 또 풀잎 불화로 사이에 난다. 화로가 여기 있죠.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갔냐 엎드림의 눈 엎드림의 몸 돌아 쳐다본다 이르는 이름 임금에게 드리는 재물 십승의 입구에 듭니다. 두 살표 사이에 나아라 아니 같이 닦는 길 바른 몸은 밭의 이름 삼팔선의 수로 가는 깨달음으로 궁을의 밭이다.
하나의 깨달음으로 관통하라. 사람이 사람을 과학기술로 창조한다. 선팔의 묘함으로 가는 십승, 임금이 드는 온전한 밭으로, 밭의 별두밭 사이로 간다. 궁궁은 쌍궁이고, 좌우 등 궁으로 가는 사이, 을, 어른 네 개의 을이다. 뒤로 둘러 사방으로 가는 사이, 홋궁이 굳센 궁이며 천상의 영물이다. 단 이슬과 같은 비, 마음의 불을 바라는 배, 영생으로 가는 소가 밭을 간다. 곧 산발선에 풍년으로 가 곡식을 잇는다. 백석이 곧 백의 비수의 심표로 굳센 궁이다. 말세에 위 사람 삐친 별, 밭에 어진나 바라는 움직임 귀신 아닌 알미다. 마음을 하나의 아침으로 하라. 쇠사슬, 발을 묶는 쇠사슬 아래는 목으로 간다. 만물의 하나의 이름으로 가로되 삼수의 어미의 사람의 도장이다. 착한 사람은 생을 얻어 간다. 밭 가르는 소에 의해. 악한 자는 죽음의 오로 간다. 밭 가르는 소에 의해. 백의 비수의 심표는 삼팔의 밭 가르는 소이다. 삼팔의 밭 가르는 소가 곧 백의 비수의 심표로 하나의 밭 가는 소이다. 생사 특권으로 가는 밭 가르는 소이다. 홀로 을을 무안에 이르는 안이 죽는 곳이다. 소 울음소리 차는 땅, 악인이 두터운 생으로 가는 땅이다. 보이지 않고 소이소 소리가 나는 곳, 곧 삼팔은 삼팔선의 산 삼팔선의 들두 백으로 가는 사이에 있다. 해인의 사용 사람은 천권의 정씨이다. 옛날로 가로되 궁을 합한 큰 덕의 참 사람이다. 두 백이 삼팔선의 풍년으로 간다. 판문점을 날에 어둠이 생으로 가는 사람이다. 백의 비수의 심표가 이른다. 검은 머리로 간다. 백성은 나의 화살에 이르는 뜻이다. 사람이 옳은 천립의 마음으로 이름으로의 이김이다. 말세에는 나의 화살이다. 참 사람이 삶의 사람의 주로 가는 땅을 잇는다. 연고로 가로되 십자를 이김을 잇는다. 죄인들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수 있다. 감나무 말씀이 민초의 날에 크게 꾀하여 아들 난다. 무리의 말씀이 단목자, 사람의 죽음이 나의 화살에 있다. 말세의 성스러운 임금 목자 사람, 어찌 사람이 옳게 목자 위로 귀를 위로 꾀하여 보는 글자로, 바램은 알기를 생명의 곳을 마음으로 깨닫는다. 금 비둘기 목자, 토끼 가변은 목자, 목자의 마음이다. 사람을 금하고 사람을 버려가는 땅이다. 홀로 사는 것이 옳도다. 목자의 판문점은 옛 고향인 곳, 애등동산의 곳, 성스러운 빛을 잇는다. 발은 또 십자를 잇는 땅이다. 두 영웅이 서로 다투어 어른의 활 하나를 쏜다. 이 십승의 만의 날 질병으로 달리는 사람. 사람의 인나는 하늘에 통하며 짖는 개의 원망에는 없는 마음이다. 스스로 무리로 가는 어지러움, 별, 불꽃, 매운 가을, 괴이하게 변한 층이 난다. 거역하는 옷 끄는 덩쿨이다. 북방의 산발선에 북방의 내 쥐, 소, 범, 토끼, 쥐,
기후가 서로 다툴 땐 천명의 조상에 한 명의 자손이 산다. 흉년이 들면 두 소 남북이 서로 다투면 백 조상에 하나의 자손, 용 범용 남북이 서로 이기려고 하면 백 조상의 셋 자손, 토끼 뱀으로 뿜는 불 백조 십손, 용이 말 사람에 있는 일,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면 한 조상의 십손, 전의 운으로 가는 중에 첫째 운을 논한 법칙, 붉은 피가 천리를 4년간, 둘째 운을 논한 법칙, 붉은 피가 천리를 2년간, 셋째 운을 논한 법칙, 붉은 피가 천리를 1년간, 넷째 운을 논한 법칙, 붉은 피가 천리를 월간, 다섯째 운을 논한 법칙, 붉은 피가 천리를 일간, 관각차서 보고 깨달아 이르는 길, 글, 마음으로 아니 깨닫는 자, 아래의 어리석음 아니 울겨진다. 상아를 나누어 멸하는 나의 화살이다. 위 글자가는 뜻은 탐내는 벼슬 그릇된 벼슬아치, 부자는 귀한 손입니다. 부자는 아니 꾀하는 몸, 잠긴다 재화의 샘촌에. 구멍 아들 그물이 때 글로 예실 물들여 나눈다. 아래 글자로 가는 뜻, 소도 가고 말도 가고 일자 무식도 간다. 높은 사람 바라고 보면 또 잃는 때이다. 라고 드는 것을 쫓는다면 이를 아니 깨닫는다. 상하 두 사람은 또 아래로 어리석지 않고 옮겨지지 않는다. 말에 움직여 가면 죽음이다. 원망도 없는 마음이다. 탄식해 부르며 슬픔을 비롯하는 사람, 사람은 깨달음이다. 이 글자의 빈 면은 없는 빈 마을이다. 한수의 사람 도읍 중앙 권능의 비수의 날 권능의 군사 작고 작은 신불 동쪽으로 가라나는 자 죽고 서쪽에 들어오는 자 산다. 위 두 갓쓴 아들의 얼굴은 아래 두 발이 땅이다. 길한 별 가르켜 보면 마음의 밝음이다. 남동면으로 엎드린 소, 어른 목자가 세우는 땅. 흰 돌 작은 법의 목자의 판문점 하늘, 왕성한 땅, 부자 안의 새벽별을 끓는 목숨의 땅, 동쪽의 봄날 새로운 터 삶의 땅, 깨어나는 명아주 신 목자의 표 목자가 세우는 땅, 목자의 표 볕의 목자의 판문점의 마을 신선이 사는 땅, 이른다 땅을 통합하여 생의 날을 비춤으로 임한다. 해인의 용궁이 한간 날이 다리다. 목자의 사람 새로운 장막 다른 하늘 땅. 바람이 몰고 간다. 악한 질병 구름 중에 간다. 비에 씻겨 원통한 혼 바다 밖으로 꺼지네. 다르게 있는 하늘의 땅 아닌 인간이다. 굳센 언덕 복숭아 근원 궁궁의 땅.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땅 기란별의 땅. 두 백이 산발선에 풍년으로 있는 사람의 곳, 아닌 산 아닌 들 어찌 곳의 땅에, 신선이 사는 섬, 골, 방의 어른, 젊음으로 환생하는 산, 자줏빛 아름다운 섬 중에 또 이르는 땅, 성스러운 사람 주, 깨어나는 명아주, 노인 시어머니 땅, 늙은이가 젊어진다. 사람을 다 지으신 만물의 삼팔신주, 동쪽 삼수의 어미의 사람 삼팔신으로 또 이르는 산이다. 이렇게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 예언을 풀어드립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